아닌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한꺼번에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웬일이십니까? 몇 시에 보통 일어나시죠? 저요? 네. 일찍 일어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거부터 시작할까요? 예, 저는 문화예술경영학과 신보선. 네, 여러분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 문화예술 경영 전공의 신보선 네. 교수님이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요. 네, 네. 네. 아, 저는 미디어 영상 홍보 전공 맡고 있는 민경구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래 지금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 원래 일어날 시간. 네, 네 전환 교수님. 네, 전 한호입니다. 네. 문화예술 경영 전공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저는 문화 매개 행정 전공의 강현주 교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내 그 전공이 다른 교수님들이 이렇게 다 모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요. 저희가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문화예술 경영, 그 다음에 문화 매개 행정, 그리고 미디어, 죄송해요. 영상 홍보. 미디어 영상 홍보, 아직 입에 안 붙어가지고, 이 세 전공이 합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민경배 교수님. 아, 저요? 네. 저하고 또 빨간색 옷을 같이 입고 네, 계셔가지고. 우리 저기 이번에 브로셔 네. 찍었는데 표지가 그거잖아요. 네. 네. 문화는 네. 커뮤니케이션이고 네. 커뮤니케이션은 예술이다. 네. 그렇죠. 네. 저는 네. 아니 뭐 문화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네. 정말 뭐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때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어떤 문화적인 활동이고 그렇죠. 또 특히나 문화 콘텐츠가 미디어 분야에서 네. 가장 지금 핫하게 네. 각광받고 있는 분야고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무리 잘 만들고 멋있게 뭐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도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으면 그렇죠.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뗄 수 없는 관계의 두 전공이 네. 사실은 그동안은 떨어져 있었는데 네. 과목만 좀 교류하고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된 바야 그냥 합치자. 네. 근데 이런 취지에서 올해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출범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예술이다라는 문구를 지은 사람은 바로 신보성 교수님이신데요. 시인이죠. 그러니까요. 네. 신보성 교수님, 예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예술이다. 뭔가 이렇게 아티스틱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교수님이야 평소에 시를 통해서 예술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지만 이 학부는 어떻게 예술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거듭나게 되는 건가요? 네, 좀 아까 민경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소위 고급 예술, 음악, 미술 이런 분야에서도 네. 미디어는 진짜 불가결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미디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는 작품을 만드는 것과 작품을 알리는 것과 작품을 향유하는 이 모든 과정이 네. 예, 이제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장르에서도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산해서 또 유통해서 또 향유해서 모든 전반적인 과정에서 미디어를 항상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이제는 예술이 커뮤니케이션이다. 예술이 미디어다라고 하는 게 네. 무슨 낯선 말이 아니죠. 이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전에 한번 저한테 그 무슨 잡지에서 시인을 그 표지로 삼는 그런 게 있어서 교수님한테 섭외가 들어왔다고. 표지 모델로. 표지 모델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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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모델. 그 기사였나요? GQ 맞아요. 그 뭐라 남성 그쵸. 잡지라고 그러나? 시나 그런 관련성 없는데 있는데. 하여튼 그런 스타성을 그쪽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네. 그러니까 표지 모델인데 외모 같은 건 안 보나 보죠? 네. 표지 모델이 아니에요. 표지 모델이 아니고. 때리세요 교수님 때리세요. 네. 표지는 아니고. 표지는 아니죠. 어떻게. 아, 왜 그런 뭐. 일이 일어날 네. 수 있겠어요. 괜히 화날 뻔했죠.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으로서. 그러니까 이제는 대중 매체도 네.
그런 패션 잡지나 그렇죠, 그렇죠. 대중 매체도 그 시인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하고 홍보를 하고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섭외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사를 했는데 네. 이후에 보니까 많은 시인들이 그런 잡지를 통해서 네. 이렇게 독자들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아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됐구나. 시인들도 이런 대중매체에 나와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을 알리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구나. 나도 이제 잡지 섭외가 들어오면 나가야지 하는데 그 다음에 안 들어오죠. 네, 나가야지 하진 않으셨고요. 저한테 약간 좀 좀 약간 황당하다 혹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나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제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술적 소통을 위해서 나오시지 않을까. 아마 내년 첫 그 뭐 저기 1월호 잡지 표지 모델로 아니요. 나오시지 않을까. 그때는 뭐 제가 굉장히 댄디한 젊었을 때고. 아, 갑자기 또 왜 이러세요. 사실은 저 전한우 교수님께서 항상 이 그 베토벤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학생들이 베토벤이라고 그렇죠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에 더 소통에 적극적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표지 모델 그 요구는 없었나요? 아, 전 사실 제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외모에 있어서 지금 이목을 끈다든지 네. 전옥을 한다든지 전옥한다든지 네. 컨텐츠뿐만 아니라 네. 사실 투자를 해서 노력까지 하고 있는 그렇죠. 저희 학교의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 진짜 저한테는 진지한 거 안 물어보시는데 잡지 표지 모델은 그럼 결국 저는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네. 무슨 잡지? 옛날에 좀 젊었을 때 어떤 잡지? 재미없는 잡지 인물과 사상이라고 인물과 사상 인물이 좋고 네. 사상이 건전한 사람들을 표지 모델로 쓰는 곳에 제가 한번 나왔는데 네 여러분 지금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약간 나 혼자 선다 컨셉으로 아, 나 혼자 선다 네. 나 혼자 네. 산다 컨셉으로 이 방송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 박나래 컨셉이고요 비슷하죠? 네. 그리고 저 기안84 기안84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실래요? 전현무? 아니 저랑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없나?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너무 표절 아니에요? 그래도 되나? 아니 뭐 그냥 인용 정도 하는 건데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께서 발랄한 컨셉으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건데 잘 편집해 주시고요. 네. 다시 이제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 얘기로 좀 돌아와서 이제 각 그 전공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3개의 전공을 만들면 3개의 전공을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기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컨셉을 이제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제 따로 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치에 대해서는 시작하게 된 이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좀 따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전한우 교수님께서 진지한 질문을 안 받아서 서운하셨다고 하니까 문화예술 경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미술이고요. 그러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술 일반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네. 네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다른 분들과 저는 다른 게 저는 이론 쪽 강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컨텐츠를 생산하는 쪽은 아니지만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매체를 이용해서 향유를 할 수 있나 이게 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 뭐 세상이 변하고 이런 테크니컬한 이런 시대가 되면서 네. 매체들이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뭐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내지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건 분명한데 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술이라는 무엇인가 문화는 인간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왔나 네. 이거는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더군다나 이런 다변화되는 시대에 다원화되는 시대에 더 소중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제 강의에서는 이제 과거의 모습과 네. 현대의 문화예술의 현장이 네. 어떻게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미술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제도로서의 그 미술이 이제 미술관이 될 텐데 네. 행정 쪽은 제가 조금 유리하지만 어쨌든 미술관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전과는 많이 변화된 모습들 이전에는 거기 사서 보관하고 네. 전수하는 시였다면 네. 이제는 개방을 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꼭 미술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어떤 장으로서 계속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 이런 부분을 찌중해서 강의라든지 아니면 소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독일에서 미술사를 전공을 하셔서 저도 이제 같이 독일에서 공부했지만 미술사라는 게 굉장히 또 오래 걸리는 그런 전공이잖아요. 좀 특별히 하여튼 독일에서 미술사는 제가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쌓아오신 뭐 지식과 해안을 잘 이제 풀어주시는 근데 그걸 또 아주 대중적인 언어로도 잘 풀어주시는 것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교수님께서. 있는데 그렇지만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문화예술 경영 전공에서 이제 교수님의 역할은 결국 그 말씀하신 이 면면이 이어오는 이론적인 베이스 플러스 또 문화예술 특히 이제 미술 분야를 이제 해석할 때 학생들한테 어떤 눈을 주는 그런 재미있는 강의를 또 계속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또 공부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내가 공부하는 거는 내 기쁨, 내 즐거움이 있겠지만 네. 그걸 어떻게 풀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거 풀어야지 공부라고 저는 공부의 완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어려운 공부를 하고 귀한 공부를 했다 치더라도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같이 상의가 되지 않으면 네. 쓸모없는 공부지 않을까 그렇죠. 선비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중과 내지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저희가 그렇죠. 들어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그냥 착착 맞네요. 저 문화예술 경영 전공의 또 다른 이론가이신 신보상 교수님 어떻게 문화예술 경영 전공 자랑 좀 해주시죠. 예술 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예, 예술과 사회가 이제 전환호 교수님이 그 예술의 어떤 그 내적인 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신다면 저는 이제 그런 예술이 어떻게 사회와 만나는지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지 또 예술과 사회가 만날 때 그것이 예술에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강의를 해왔는데요. 예. 어쨌든 예술이 이제 이 사회와 만나는 그 접점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이 그만큼 이제 사회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또 사회도 예술에 의해서 많은 변화, 네. 또 혁신 이런 그쵸. 것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 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학문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예술 기관들, 예술 단체들, 예술 정책에 대한 이론이자 또 실무를 배우는 그런 전공인데 이제는 이제 그런 어떤 기관뿐만이 아니라 그 기관과 사회, 또 예술가들과 사회 만나는 그런 다양한 그 영역에서 한편으로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또 따져보고 한편으로는 그걸 어떻게 또 바람직한 방식으로 또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 접점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라서 그 이제 사회와 만난다 네. 사람들과 만난다고 할 때 이제 당연히 미디어 중요하고 또 그런 그 특히 그 매개라고 하는 어떤 그 전문가들 네. 또 새로운 어떤 어떻게 보면 예술계 혹은 새로운 어떤 인적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매개자들 네. 매개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 네. 또 이런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아서 제가 신보성 교수님의 평소 기상 시간이 몇 시에세요 요새는 보통? 혹시 시간이 저기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일러졌나? 들쭉날쭉 옆에서 이렇게 뵙는데 약간 안쓰럽다는 마음이 지금 아직 이렇게 막 활발하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죄송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말이 그 말이 제 안에서는 잘 들리고 내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네.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들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이 문화예술 경영학과에 사실 좀 독특한 과목들도 많잖아요 타 대학의
문화예술 경영 전공에 없는 그 중에 좀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문화예술 경영의 색깔을 잘. 김 교수님 강의가 제일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학과에 일 때는 뭐 정체성을 이제까지 유지하는 뭐 인디문화론 이런 강의도 그렇죠. 있었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술과 사회가 만나는 다양한 어떤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인디문화론, 공공예술론, 대중공공예술론 예. 그런 과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술과 사회, 네. 예술 안의 사회, 사회와 예술 이런 주제들을 때로는 뭐 대안적인 네. 예술 활동 또 공동체적인 예술 활동 그래서 이제 공공 예술, 인디 문화 등등의 과목들을 그리고 또 예술 치료 쪽으로 저희가 좀 특화되어 있었던 과목들도 네 개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술 치료는 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저희 전공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공을 들여왔고, 네. 예. 그래서, 다른 그 예술 경영 전공에서 다른 학교에, 네. 전공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과목들인데, 저희 과에서는, 예, 뭐 연극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무용 치료, 뭐 등등 해서 그런 과목들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 수강을 하고 있고, 예. 항상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수업들에 대한. 예술 치료라는 게 사실 사회와 만나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커리큘럼이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 과목의 특징은 저희과 저희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상담 쪽에 있는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죠.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예술이 그 사회에 좀 더 이렇게 필요로 되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연스럽게 바톤을 받아서 문화 매개 행정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문화 매개 행정 전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뭐 거의 처음이다시피 만들어진 학부에 처음이다시피 만들어졌고 뭐 사이버대는 더군다나 그렇죠. 근데 제가 문화 매개 행정 전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신설 전공인데 신설 전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문화예술 경영 전공에서 제가 같이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학생들의 니즈에 좀 더 이렇게 다가가면 좋겠다. 좀 더 실용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스킬이나 현장에서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춰나가는 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그 예술인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예술인들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우리나라의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셈인데 거기서 예술인들을 기업에 파견하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거기 좀 관여해서 뭐 심사나 평가나 이런 걸 하러 갔을 때 보면 예술인 분들이 너무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업에 갔을 때 우리가 무슨 그 하청을 받는 용역일 뿐이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렇지만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원래 그 사업을 설계할 때의 취지는 예술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좀 더 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술 작업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생계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내보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역시 사회의 사람들 특히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기가 많다는 거죠. 돌아온 경우가 제가 그걸 보면서 결정적으로 이 매개자로서의 예술가들이 갖춰야 되는 역량이라는 것을 교육하는 곳이 없다. 특히 예술대학 교육과정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술대학 교육과정이 궁극적인 목표가 예술가들을 키워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예술대학을 나와서 예술가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뭐 정명훈이라든가 뭐 하여튼 굉장히 거장들을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아마 전체 중에 1%도 안 될 텐데 나머지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술을 하고 싶어서 예술대학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졸업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저도 이제 신보성 교수님처럼 예술사회학을 공부했지만 그 예술사회학을 공부하고 예술경영 분야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갈급함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화매개 행정 전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미디어 홍보 영상 전공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사실 문화산업 분야, 그러니까 영상이나 광고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카메라 쪽 많이 계시지만 영상 쪽을 않죠. 공부하신 분들이 다 영화감독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저도 또 이제 영화제나 이런 쪽에서 영화감독들이나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그분들한테도 역시 이런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매개와 이제 매개자로서의 예술과 매개자로서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스킬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스킬만이 아니라 그 스킬 안에는 사실은 관점과 태도, 그건 예술에 대한 관점, 사회에 대한 관점을 알려주겠다. 이런 게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화, 매개, 행정 전공이라는 이름을 만든 건데 이 안에서 저는 거의 지금 100% 교수님들을 이제 섭외했을 때 현장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술인 복지 금고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만나시게 된 두 분이 있습니다. 예술인 소셜 유니온이라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분이 계시는데 김상철 교수님. 그분하고 또 이 소셜 유니온의 일종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예술인 복지재단의 정철 본부장님이 함께 만나서 예술 노동과 복지라는 강의를 같이 만드는 네, 그런 일종의 콜라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서로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흥미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새 이제 광역하고 기초하고 합치면 문화재단이 거의 100여 개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고 2019년에도 뭐 19개인가 더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일종의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공부한 학생들이 가장 안정적인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취업의 일자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작 문화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이해라는 과목을 만들고 서울문화재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역문화재단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문화재단의 그 예술교육본부장으로 계속 일을 해오신 임미혜 교수님께서 문화재단의 이해 라는 과목을 또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장에 딱 밀착돼서 일하면서 그분들도 약간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갈급한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는 그런 문화매개 행정 전공의 과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그 매개 행정 전공은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렇게 공공기관에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사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예술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술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술과 만나서 함께 좋은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네. 또 그런 고민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듣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열린 전공. 열린 전공. 예, 사실은 예술가만 변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술가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의 취지나 예술의 목적이나 이런 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일종의 이제 생태계가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기업 담당자, 뭐 기관의 담당자 이런 분들도 이 강의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미디어 영상 홍보 제가 네. 자꾸 미디어 영상 홍보에 홍보 영상이에요? 영상 영상 죄송합니다. 미디어 영상 홍보 전문 문화 행정 매개 미디어 매개 행정 네. 뭐라고요? 매개 문화 행정 뭐라고요? 미디어? 네, 미디어 영상 홍보입니다. 미디어 영상 홍보, 네, 네 전공의 민경배 교수님. 네. 전공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디지털 미디어 분야가 대단히 트렌디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 전공에서는 그런 좀 트렌디한 과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 네. 또 미디어 변화에 따라서 계속 좀 새로운 과목들을 많이 신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과생들도 참 많이 들어요. 아. 과목 명망 보면은 뭔가 좀 땡기는 네. 재밌다 싶은 네. 그런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담당하는 과목은 SNS, 모바일 미디어 그리고 또 좀 저도 듣고 싶네요.
입학부터 하시고 제가 이제 좀 야심차게 공을 들여서 준비한 과목인데 네. SF 영화로 로봇과 인공지능에 네.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재밌겠다. 과목도 있고요. 네. 또 뭐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네. 뭐 디지털 미디어, 네.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뭐 영상 제작, 네. 온라인 홍보 마케팅 뭐 이런 거 또 요즘 이제 대단히 핫하죠. 이른바 이제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네. 팟캐스트와 MCN이라는 뭐 그런 거 어떻게 교수님 백으로 저희 그냥 들을 수 없나요? 입학 안 하고? 입학하려면 서류를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쓰면 네. 죄송합니다.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뭐 그런 조금 요새 그 문화재단에서 많이 네. 활용을 하고 그렇죠. 또 예, 그 육성을 하려고 네, 하는 거는 뭐 우리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예술을 하려는 사람들, 네. 문화 매개 행정을 하면 사람들한테도 네. 대단히 그렇죠.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가 흔히 리트러시라고 표현하잖아요. 리트러시 근데 정말 그 저희한테 필요한 미디어 리트러시 관련된 네. 과목들을 많이 갖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은 정보 사회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하더라도 나는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 미디어 시대가 열리는 그 지금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네. 인터넷 미디어로 어떻게 세상을 한번 바꿔볼까? 아하. 이제 이런 그 피끓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세상을 바꾸려면 시민운동을 해야지.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 시민운동을 가지고 처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경희사이버대학교에도 처음에는 네. 네, NGO학과로 네. 입사를 했죠. 아하. 그래서 이제 NGO학과에서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네. 또 바뀌는 거예요. 시민운동을, 시민단체들이 세상을 이제 바꾸는 시대가 아니라 개개인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네.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민 단체에 대한 걸 하지 말고 정말 미디어 마이크 좀 치지 마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네, 네. 이런 쪽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겠고 네. 이게 실제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제 전공을 학과를 새로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네.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있다가 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미디어는 많이 쓰는데 미디어 네.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쵸, 그쵸. 그때 사람들을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콘텐츠는 결국은 문화 콘텐츠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문화 커뮤니케이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좀 세태의 변화에 약삭빠르게 아니, 시대의 네. 흐름에 좋게 말하는 적응하시는 그러면 네. 이제 시민단체는 버리신 거예요? 버리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이제 시민단체 네. 뭐 이런저런 네. 관여는 하고 계시죠. 하고 있는데 네. 활동하는 시민단체 영역도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제일 애정을 가지고 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시민방송이라고 케이블 이사님이시죠? 채널을 가지고 있는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계시다고 제가 돈을 많이 네. 쓰죠. 매주면 저는 직함을 넣으면 돈을 많이 네, 써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 맞습니다. 사실 월급 받아서 남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미디어 기반의 시민단체 쪽으로 제 시민 운동계에서의 네. 활동 영역도 좀 옮겨지고 있는 거. 그 시민 기존 시민 단체들도 미디어가 그렇죠. 점점 이제 미디어를 빼놓을 수는 없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이버대의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이 이런 그 세상의 흐름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아니면 학생들의 니즈에 좀 빠르게 적응할 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유연한 변화가 가능하죠. 네,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술 경영에서 출발을 해서 왜 매개 행정까지 왔는가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두 분이 좀 약삭빠른 네. 시대의 흐름 우리는 약삭빠르고 교수님들은 진중한 걸로 예 그런데 본인이 그랬잖아요. 약삭빠른 아니 뭐 그냥 비슷한 색을 입고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아마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여러 과목들은 이렇게 그 세계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과목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재미있어요. 그런 과목들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의 또 피드백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도 하지만 뭐 학과의 어떤 특성을 살린다는 특성화 사업 같은 걸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문화예술경영 전공에서 어떤 특성화 사업이 여태까지 열렸었죠? 우리 문화예술경영에서는 특성화 사업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졌었죠. 네. 이제까지 뭐 영화제를 만든 적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 영화제 비엔날레하고 부산 비엔날레 부산 영화제하고 비엔날레를 네. 현학을 가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자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때는 뭐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 축제를 한다든지 네. 이때는 한 2, 3년 전이었나요? 여기 회계동에서 저희 회계동 지역 축제를 한번 맞아요. 벌인 적도 있었고요. 네, 네. 네. 아주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실행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경영 전공에서는 그 문경인의 밤이라고 졸업생, 뭐 교수, 뭐 조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정말 가족적인 축제도 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이제 보통은 그 과나 전공에서 연말 연초에 뭐 신년 사은회처럼 뭐, 하는 거. 뭐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저희 과 전공 안에 이제 여러 예술가들도 있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공연하고 예, 예, 예 공연을 하기도 하고 교수도 공연합니다. 강 교수님도 한번 참여하신 노래 하신 10주년 기념회에서 제가 노래했었죠. Let it go 뭐 이런 거 했었죠. 죄송합니다. 마이크 진공. 교수님은 계속 깜짝 놀래가지고 막 바깥에 나갔다 담배 피우고 아까 기록 보관돼 있어요. 기록실에 흑역사가 있었죠. 네, 흑역사라니요. 저격사요. 저격사. 교수님 지금 레리코 하는데 충격이 와가지고 가시려고? 레리코 하시려고? 렛미고 렛미고 아 탈출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네. 아 잠깐만 뭔 얘기하고 있었죠? 문경인의 밤 문경인의 밤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빨리 정신을 차주세요 빨리. 네 그래서 좀 그 다른 전공보다는 조금 다양하고. 좀 다양하고 또 졸업생들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친구들 뭐 재학생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뭐 그 전임 교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 외래 교수님 다 오셔가지고. 그 저는 아직 특성화 사업은 이제 신설 전공이라 고민은 그렇게 많이 해보지 못했는데 한 가지 좀 독특한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화행정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저희는 일단은 학부 단위로 문화매개 행정 전공에서 안에서 전공 안에서 네 전공 안에서 물론 이제 나머지 두 전공 학생들도 신청을 하면 네. 가능한데. 그 다양한 문화 매개 활동을 하는 기관들에 직접 파견이 되어서 현장 실습을 하고 그걸 좀 지도 교수가 이제 관리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현장 실습 과목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행정은 그냥 말로만 배울 그렇죠. 수는 없고 가서 직접 근무를 해본다거나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들이 현장을 아주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의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또 어떤 일종의 박람회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좀 확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온라인 대학인데 네. 이런 모임을 자주 하는 게 오프 모임, 네. 오프라인 대학 못지않게 그러니까요. 이런 컨택들을 학생들한테 네. 어떤 소속감도 심어주고 그렇죠. 좋은 기회인데 그러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식 까지도 네. 오프라인 네. 연계를 지금 생각하신다라는 네, 네.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그걸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주는 게 또 학교에 해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것 외에도 사실 저희가 같이 이제 학부 차원에서 MT도 갈 것이고 뭐 체육대회도 있고 그런데 교수님 저희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첫 MT 네. 어디로 갈까요? 아니 뭔가 좀 특별하게 좀 MT 장소를 지금 장소를 지금 얘기하라고요? 어디를 가거나 뭐 뭘 하고 싶다 이런 거 뭐 생각해보자는 순발력 테스트라고나 할까요?
저는 사실은 여건이 되면은 네. 배 타고 섬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섬에 가둬놓고 뭐 하려고요? 배 타고 간다고. 네, 배 타고 가서. 배틀로얄 이런 거 하려고요? 아니, MT 가면은 네. 그 도망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남이섬. 그리고 아침에 이제 눈도 보면은. 그지. 절반은 사라지고. 아. 교수만 남아 있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어. 그저 거기 좀 특이하네요. 그러네. 네. 아, 거기는 저희는 정도? 교수가 도망가요. 그렇죠. 저희 정도. 아, 아침에 일어나 보면 교수가 없어요. 지금 어제 놈의 교수관 학생이 도망 못 가죠. 아, 섬에 가두는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가야. 독특한 아이디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MT는 안 가는 걸로 할 테니까. 도망갈 준비를 하시는군요. 아, 그렇구나. 섬에 가고 싶다. 예. 네. 교수님 같으면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저 뭐. 산으로 가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산은 힘 안 좋고. 그냥 좀 산 밑에?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산 밑에는 왜가? 산 밑에는 뭐 공동주 팔고 뭐 산 밑에는 좋죠. 산은 안 바람도 좋고. 아, 네. 교수님 우리 묻는 김에 해보시고 교수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저는 어디 가고 싶은 것보다 네. 기존에 이런 MT 프로그램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전에 학생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왜 가면 꼭 이렇게 뭐 꼭 술 먹고 네. 바베큐하고 이러느냐. 맞아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예를 뭐 문화 프로그램도 좋고 우리 전공을 네. 살려서 네. 뭘 예를 뭐 방문해도 좋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MT에 좀 적절하지 않겠는.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그게 꼭 술이어야 되고 밥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해서.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아. 일단은 모이면은 이 친구들은 먹는 건 제일 중요해요. 먹는 건 중요한데 꼭 이렇게 뭐 좀 취하고 뭐 누구를 이렇게 뭐 게임을 해가지고 누구 때려야죠. 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그 저희가 MT에서 가끔 특강을 하잖아요. 어떤 특강들은 그냥 반응이 좋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 그런 건 반대예요. 뭘 반대요? 놀러 왔으면 화끈하게 놀아야지. 자, 이렇게 벌써 이제 학부 교수들 간에 이견이 생기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목도하고 계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그러면 MT를 여러 번 가죠. 한 번은 산 밑에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거기도 갔다가. 저는 그 VR 체험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그러니까 의외로 학생들의 그 문화 체험의 폭이 상당히 좁다. 제한적이죠. 제가 이제 영화제와 영화산업이랑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영화제라는 형태에 대해서 처음 아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영화를 7일 동안 한꺼번에 몇백 편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너무 신선하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아, 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게 참 세대의 슬픈 비극 같은 건데 알바 뛰고 뭐 공부하고 뭐 이러느라고 정작 문화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문화적 체험이 너무 폭이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MT 때라도 물론 저희가 참관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뒤에 모여서 앉아서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강의를 계속하고 교수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걸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후에 자기가 그걸 어떻게 느꼈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사실 학회라는 게 그냥 무조건 거의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서 나누는 게 책을 읽은 것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소화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영화 보고 1인 미디어처럼 자기가 혼자 집에서 영화 보고 혼자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무슨 영화를 봤는지 말하자면 뇌 되새김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MT 같은 기회에 그런 트렌디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의 어떤 의미를 같이 교수님들하고 좀 토론도 하고 그런 방식의 좀 일종의 학습 같은 거 물론 교수님은 또 그것도 반대하시겠지만 그런 그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릭터가 좀 이상하게 날라리 아 그러면은 그 누구죠? 배우 있잖아요? 그 대배우 대배우 쪽으로 가시는 걸로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행사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교수님들이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거는 기대 저희가 각기 다른 세 개의 전공이 결합한다는 것 때문에 방금 보셨지만 이견이 많아요. 그래서 싸움도 엄청 많이 할 거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기대, 어떤 마음 자세로 나는 이 학부를 시작하고자 한다를 하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 교수님. 아, 저부터요? 네. 또 훅 들어오네요. 원래 사회자가 이래서 좋아요. 훅 들어갈 수 있거든, 아무 때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문화예술 경영계에 속해 있었는데요. 물론 전공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다른 매개와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오면서 보다 풍성해졌다는 느낌이 일단 좋고요. 그다음에 기대는 엄청 큰데 제가 그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장담을 못 하겠고요. 기대는 크지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네, 의견들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건전한 뭐 생산성 있는 그런 의견들이니까 너무 좋다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무엇보다 문화예술 경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화예술이 보다 소통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해가 커져서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 점점 확산이 돼서 저희 정말 학부가 경희사이버대학교 이 우리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사회에서 문화예술의 어떤 그 영역을 넓히는데 이해를 넓히는데 큰 이바지를 하는 그런 학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 정말 너무나 모범적인 마지막 멘트처럼 너무 모범적인 의견이십니다. 이렇게 재미없게 말씀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말해보세요. 나 혼자 산다가 이러면 EBS 그러니까 EBS 풍으로 가버렸어. 고전을 좋아하다 그 우리가 처음에 학부 명칭 뭘로 할까 고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명칭이 학과나 학부가 우리나라에 없었죠. 없죠. 네, 우리가 처음인데 네. CC 아닙니까? CC 그렇죠. 영어로 컬처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홍보 영상에도 뭐 여러 가지 CC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막 CC 투성이에요. CC로 만들 수 욕도 있는 아니고 좋은 막 CC 되게 많더라고요. 예. 일단 뭐 여러분들은 캠퍼스 커플 정도나 알고 있겠지만 그렇죠. 예.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있고 네.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컬처럴 커뮤니케이션,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이제 멋진 말들을 우리가 세상에 던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네. 더 거창하게 말하면 세상에 하나의 좀 도전장을 던지는 그렇죠. 그런 그 출발선상의 혁명이나 네, 도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빨간색. 네. 레드 콤플렉스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 같고 일단은 아직까지 남들이 어느 대학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던지고 네. 또 여기에 어떤 호기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새로운 것을 또 갈망하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네. 그들과 문화를 매개로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보다 좀 새로운 교육, 새로운 어떤 대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또 멋진 또 캠퍼스 커플도 아, 우리 학부에서 CC로 끝까지 가. 이 뭐 듀오를 차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엮어주는 좋네요. 네, 신보선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뭐 문화 커뮤니케이션 앞으로 출발하고 새로운 지붕 아래서 이렇게 약간은 설레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동거를 시작했는데 동거요? 네. 네. 합방. 합방이란 말 몰라요. 젊은 세대는. 뭐 하여튼 그냥 무시할게. 아. 싫대 우리가 싫대 어떻게?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대가 되고 저희도 약간 긴장을 하는데 네.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리고 그런 좀 설레임과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는 도전적인 학생들일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저희랑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새롭게 맞이하고 함께하는 학생들과는 학생들은 이렇게 우리 교수진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서로 약간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서 뭐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만들어 나간
라고 생각하면 예. 또 좋은 기회도 되고 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 민 교수님이 그 CC라는 저희의 키워드를 꺼내셔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 이런 CC는 또 어떨까? Cultural crash? 충돌하는. 예, 저희가 이제 이견이 아까 있었다, 뭐 산 밑에 간다, 뭐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사실 어떤 성장에는 항상 그런 크래쉬와 그 크래쉬에 따른 충격에 따른 어떤 후유증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우리 학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런 충돌 그리고 충돌에 따른 일종의 상처, 생채기 이런 걸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간에도 그런 충돌, 저희가 나이가 50이 넘으면 참 서로 이렇게 화합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갱년기에 지금 지금에 있는데. 아, 누가 봐도 50대지 뭐 교수님이 그럼 20대인 줄 알았어요. 교수님 아직 40대 아니에요? 저 40대요. 에이, 한국 나이로 50대지. 아니요, 아직 40대. 내년에 50대인가? 아무튼. 뭐 아무튼 우리 안에도 그런 그러니까 사실 전임 교원들이 역할을 하는 게 크잖아요. 교육 과정을 만들고 학과의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전임 교원들이라서 저희가 같이 뭉쳐서 어떤 충돌을 빚어낼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독다독하면서 학과를 잘 이끌어 나감과 동시에 학생들도 역시 이 안에 들어와서 각자의 전공만을 고집하지 않고 세 개의 전공을 다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잘 찾아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 중에 미국에선가 통계조사를 할 때 과연 지금의 한 30대, 40대인 사람들이 그 직업을 몇 번이나 바꾸는가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모집단이 어느 거였는지 모르지만 5개 정도가 된대요, 평균. 그리고 이후에 그 미래학자들은 18개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전공만 가지고 평생을 가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학부에 들어와서 다양한 분야를 보면서 문화 분야에 있어서의 포괄적 전문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하는 상황이 됐네요. 아침 일찍, 저희가 아까 아침 9시 뭐 그 즈음에 만났는데 9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이 9시에 와서 얘기를 커뮤니케이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하도 교수님도 사실 지금 연구년 중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뭐 네. 이제 다 만사 제껴놓고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겨울잠에서 아 연구년을 가면 겨울잠을 자는 걸로 학생들이 이제 알게 아 그렇구나. 저희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항상 대학을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신보성 교수님 이제 좀 깨셨죠? 네. 이제 끝난다니까 잠 다 깨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풀리는데 이제 끝내야 되는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커피 마시고. 네, 그러시구나.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우리 이제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그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유치하게 끝내볼까요? 네. 하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반가워요로 끝내도록 하죠. 네. 이제 오실 분들을 맞이하면서 자 어느 카메라, 저 카메라를 보시면서 여러분 반가워요를 하나 둘 셋 하면서 하나 둘 셋 여러분 반가워요.